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GV80 3.5 가솔린 모델로 디젤의 연비도 부럽지만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는데 대기 기간이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큰 실내 공간입니다. 루프 공간이 더 있어서 차박이나 캠핑 같은 거 큰 차박 공간이 나와서 실내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인상 깊게 적용이 되어 있으면서 이게 벤틀리처럼 벤틀리요?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단점은 세차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좀 빠집니다. 이 돈이면 많이 들었습니다. 연비가 좋지 않아요. 실내 주행을 하다 보면은 기사입니다. 1998년 출시되어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200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기아의 대형 RV이자 대한민국 다자녀 가정 아버지들의 드림카인 바로 4세대 더뉴카니발 하이리무진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더뉴카니발 하이리무진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4세대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주분을 만나러 충청남도 태안군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태안에 거주하고 있는 37살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주입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4년식 4세대 더뉴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이고요. 3.5 가솔린 9인승 차량입니다. 그리고 트립은 시그니처 트립이고 모든 옵션이 들어간 풀옵션입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예, 이 차는 24년 4월에 계약을 했고 이틀 만에 받은 따끈따끈한 신차입니다. 이 차량 출고대기가 꽤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틀 만에 이게 출고가 가능한 거예요? 하이브리드는 출고기간이 1년이 걸리는데 가솔린은 3-4개월 걸리는 걸로 찍혀 있었습니다. 근데 취소차가 나와서 이틀 만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차값은 6,500만원이고 옵션이 한 600만원 더 들어갔는데 부대 비용까지 포함해서 7,600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약 7,600만원 정도 주신 거예요? 네, 맞아요.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약 1,000km 이상 주행 중입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첫 차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NF 소나타 LPG를 첫 차로 탔고 그 이후로는 제가 기면증이 심해가지고 트랙스 1.4 터보, 말리브 디젤, 티볼리 1.6, 레이 터보, 프란도 스포츠, 지프 체로키 2.4, 지프 렉스턴, SM5 인프, 올란도까지 타고 지금 이 차를 운행 중입니다. 이 정도면 기면증이 심한 게 아니고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병이 아직 치유 중이라서 이 차도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차 만약에 또 바꾸게 되면은 좋은 거 하나 들고 나오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4세대 더뉴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우선 카니발을 선택한 이유는 국내 패밀리카 중 넘버원이 카니발이고 가성비가 또 뛰어나서 카니발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이리무진을 선택한 이유는 저희 가족이 차박을 좋아하고 캠핑을 좋아해서 그래서 하이리무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 2.2 디젤 모델도 있는데 3.5 가솔린 모델로 선택하신 이유 있을까요? 디젤의 연비도 부럽지만 저는 주행거리가 매우 짧고 가솔린이 차값이 200만원이나 더 싸고 그리고 진동소음에 있어서 가솔린이 좀 더 조용하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차주님,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는데 그 친구들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하이브리드는 대기기간이 1년으로 너무 길고 그리고 엔진 개입이 심해서 하이브리드의 그 맛을 볼 수 없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트림에다가 풀옵션으로 선택하신 이유 있을까요? 하이리무진은 단일 트립으로 시그니처 트립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왕 돈 쓰는 김에 그냥 옵션 또 차에서 풀옵션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4인승, 7인승, 9인승 중에서 9인승 모델 선택하신 이유 있을까요? 저는 개인 사업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9인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카니발이 보통 9인승이 많이 팔리게 된 이유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메리트와 더불어서 9인승에다가 6인 이상이 탑승을 했을 때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이것도 굉장히 달달한 장점이잖아요.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 4세대 전기형 모델만 하더라도 원래는 11인승 모델 있었던 거 혹시 아시나요? 있었던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차량 4세대 후기형 더뉴 카니발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11인승 모델이 아예 사라졌더라고요. 맞아요. 110km 속도 제한 장치가 의무 장착이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 모델부터 11인승이 단종이 된 것 같더라고요. 4세대 더뉴 카니발 하이리무진과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있을까요? GV80도 보고 있었는데요. 와이프랑 상의를 해봤지만 CR도 안 먹혔습니다. 역시 집안의 기둥은 내무부 장관인 바로 형수님이에요. 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형수님 사랑하시죠? 사랑합니다. 4세대 더뉴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장점은 큰 실내 공간입니다. 기본 카니발도 공간이 상당히 넓지만 이 하이리무진은 30cm라는 루프 공간이 더 있어서 뒷사람들이 쾌적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차주님께서 그전에 굉장히 많은 차들 타셨는데 자녀분께서도 이 차로 넘어오시고 나서 네. 뒷자리 공간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나요? 네,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GV80은 못 갔지만 카니발이 산 거에 후회가 안 되는 게 자녀가 좋아해서 후회가 안 되고 점도 있습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이 넓은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으로 차박이나 캠핑 같은 거 좀 즐겨 하시는 편이세요? 제가 충남 태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닷가가 매우 가까워서 매주 한 번씩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활용하려고 차박 캠핑을 가서 캠핑장에 도착해서 3열을 떼면 큰 차박 공간이 나와서 광활한 공간을 볼 수 있는데 이따 실내 촬영할 때 차박 공간을 어떻게 분리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3열 시트는 분리를 하시고 4열 시트는 싱킹으로 아래 다 집어넣고 나서 그렇게 휴식 취하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 차의 또 다른 장점은 실외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언뜻 보면은 캐딜락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GV80만 눈에 보였다가 이 차도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캐딜락이랑 살짝 비슷한 오마주 느낌이 난다. 네, 라이트가 일자로 이렇게 뻗어 있는 게 Nope. 캐딜락 차주님들 연락 주세요. 바로 신청해 주세요. 아, 우리 카니발 차주님들이 더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화력은 카니발이 어마어마하죠. 네. 네. 이 차량 카니발 3세대에서 4세대로 변경이 됐을 때만 해도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 4세대 전기형에서 후기형으로 한 번 더 큰 폭의 변화가 있는 디자인이 인상 깊은데요. 특히 셀토스, 소렌토, 카니발로 이어지는 3명제 통합된 전면부 디자인이 기아 자동차가 이제는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다듬어간다는 느낌도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전면 특허인 다크메탈 호랑이코 그릴이 웅장하게 변한 것 같고요. 22년 모델부터 적용이 된 신형 기아 엠블럼이 멋지게 박혀있으면서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인 오퍼짓 유나이티드를 반영을 하여 세로형으로 변경이 된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와 기아차가 요새 밀고 있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의 주관적인 등이 굉장히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묵직한 하단부의 범퍼 디자인이 전면부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디자인을 완성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부 보시게 됐을 때 5152mm의 전장과 3090mm의 휠베이스를 포함하여 굉장히 와이드한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측면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차주님, 이 차량의 휠은 몇 인치인가요? 19인치 휠입니다. 그리고 하이리무진의 전용 포인트인 에어로 다이나믹 디자인의 하이르프가 아주 우뚝 솟아 있고요. 카니발 하면 전면 특허가 이 슬라이딩 도어 아닐까 싶거든요. 좁은 뭐 주차장에서 내리거나 할 때 이 슬라이딩 도어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예, 기가 막힙니다. 문콕도 조심 안 해도 되고. 그리고 후면부 또한 4세대 전기형과 비교하게 보면 조금 더 소소하게 바뀐 포인트들이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후미등에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전면부와 동일한 형태로 인상깊게 적용이 되어 있으면서 이 차량 후면부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방향지시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4세대 전기형에서 하단부 범퍼에 위치해 있던 방향지시등이 많은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그랬던 방향지시등이 상단부 테일램프를 올라오면서 시인성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다소 아쉬웠던 벌브 타입으로 들어갔던 방향지시등이 스타일 옵션을 선택했을 때 LED로 점등이 바뀌면서 이 차량 신경을 많이 써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차주님, 이 차량 승차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차체 큰 거에 비해서 나쁘지 않고 안락하고 안정감 있게 잘 나갑니다. 실내에서 느끼는 정숙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내에서는 하이브리드인가 착각할 만큼 진짜 조용합니다. 그리고 유리가 이중접합이 들어가서 상당히 조용하게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차량 실내 디자인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2열 상단 루프 쪽에 있는 우드등이 있는데 이게 벤틀리처럼 은하수처럼 짜라락 이렇게 펼쳐지는 게 상당히 예쁩니다. 사실 죄송한데 아까 뭐 캐딜락 네. 에스컬레이드 닮았다고 하신 거 뭐 그래요. 그것까지 제가 넘어갈게요. 근데 벤틀리도 있어요. 벤틀리요? 네, 그래도 이왕 샀으니까 그렇게 좋게 마음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차 그럼 4세대 전기형 모델은 이게 없었나요? 네, 전기형은 없었고 4세대 후기형 페이스리프트부터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차랑 실내 디자인 또한 4세대 전기형과 비교해서 조금 소소하게 바뀐 포인트들이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3D로 이어진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전기형에 비해서 조금 더 세련되게 바뀐 것 같고, 터치식 인포테인먼트와 공조 전환 조작계가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공간 효율성을 개선을 해줬고요. 그리고 더욱더 선명해진 길쭉해진 앰비언트 라이트가 무드의 감성을 조금 더 추가를 해주고 있으면서, 이 차량 4세대 카니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반 기어봉이 아니고 다이얼식 기어 변속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불편하진 않으세요? 이게 처음에는 후진을 한번 넣고도 다시 후진 넣고 전진 넣고도 후진하려고 하고 적응이 잘 안 돼서 그렇게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적응했고, 라이프 차가 레이가 있는데 가끔 제가 보는데도 기어는 여기 있는데 자꾸 밑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일반 미러가 아니고 디지털 미러가 있는데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어두울 때도 선명하게 다 보이고, 심지어 조수석에 앉은 분도 보이고 뒷좌석에 계신 분들도 볼 수 있어서 이게 상당히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빌트인 캠 2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것도 만족하세요? 예, 만족하고, 무엇보다 앞 창문에 아무것도 안 달아두는 것 깔끔한 자체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블랙박스를 아예 안 달아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음성인식도 안 되는데 음성인식도 되죠? 네, 다 됩니다. 그리고 화질도 굉장히 좋죠? 예, 확인할 때 화질이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을 때 주변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원격으로 연결해서요? 예, 뭐 3km 이내가 있으면은 얘네들이 4채널이 모든 방향으로 확인을 시켜줄 수가 있더라고요. 3km 근방에 내가 있으면 어플로 내 차랑 블랙박스를 볼 수도 있고. 네, 주변 환경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안 쓸 줄 알았던 옵션 중에 하나가 냉온 커플도인데요, 와이프가 커피도 좋아하고 애기들도 이제 유플레 같은 거 자주 먹는데 이게 시원하게 유지할 수가 있게 돼서 좋더라고요. 이게 네. 오래 걸릴 줄 알고 오해하시는데 금방 차가워지고 금방 따뜻해지더라고요. 아, 생각보다요? 예. 그리고 2열 실내로 넘어오게 되시면 굉장히 광활한 실내를 맞이할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OTT 서비스를 포함하는 21.5인치의 스마트 모니터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장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자녀분들이나 형수님이 뒤에 타셔서 가끔 보고 하시나요? 예, 가끔 보고 있는데 둘이 취향이 달라서 아이는 태블릿을 보고 와이프가 TV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열 조수석 후단에 붙어있는 빌트인 공기청정기가 붙어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총미세먼지나 뭐 실내 유해가스를 정화 기능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많이 안 쓸 줄 알았는데 항상 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름식 커튼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석 승객의 사생활도 조금 보호할 수가 있는 그런 소소한 장점도 얻어가실 수가 있는데, 갑자기 야한 생각이 드는 거는 제가 건강하다는 네. 증거겠죠? 많이 건강하시네요. 그리고 제가 사실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반자율 주행이 써보니까 너무 편하고 테슬라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잘 잡아주더라고요. 자율주행 뭐 2단계인가 뭐 그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고속도로 올라가면은 차선 변경도 해주고 카메라가 있으면 알아서 속도를 줄여줍니다. 차주님께서 그 전에 탔던 차들에 비해서 이런 반자율 주행 성능이 일취월장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전차는 올란도였는데 스마트 크루즈도 아니어서 항상 그냥 긴장을 하고 탔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쉐보레는 그 맛에 타는 거예요, 차주님? 맞아요. 쉐슬람이었는데 탈퇴했습니다. 아, 차주님 원래 쉐슬람이셨어요? 막대한 수리비 때문에 탈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주님, 카니발 9인승 이상 차량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1차로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버스 전용 차로라고 인터넷 포털에 검색을 하게 되면은 연간 검색어에 카니발이 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도 높으신 편인가요? 맞죠. 이 카니발로 1차선을 탈 수 있어서 6인승 이상 타야죠. 예, 6인승 타면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4세대 더뉴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세차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 차를 세차하기 위해서는 천장에 손이 안 닿아서 사다리를 꼭 사야 됩니다. 그리고 차 면적 또한 수용차의 점오배 이상 크기 때문에 진짜 똥 빠집니다. 그 정도로 빡세다? 그리고 세차가 힘든 것도 문제인데 자동세차를 받아주는 주유소가 많이 없고, 손세차를 맡기면은 중형 세단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돈을 받아서 마음 편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와, 그렇게 비싸요 손세차가? 근데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이 차의 또 다른 장점은 이 차가 3.5 가솔린이다 보니까 연비가 좋지 않아요. 시내 주행을 하다 보면은 5km 미만일 때가 많고 고속도로 가도 10km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주님 평소에 운전 스타일은 어떤 편이세요?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좀 스피드를 즐기는 레이서가 가끔씩은 되는데 이 차로는 좀 힘들고, 가족들이 같이 타 있을 때는 할배 운전으로 매우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유랑 고급유 중에 어떤 거 주유하고 계세요? 뭐 터보 차량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일반유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운행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시내 8, 고속 2로 거의 대부분 시내 주행 위주입니다.
그럼 그렇게 주행을 하셨을 때 복합 평균 연비는 몇 킬로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잘 나오면 7 정도 나오고 대부분 6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요하는 습관은 계기판에 게이지가 반 정도 남았을 때 1670원 정도 하는데 5만 원을 주유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게이지가 꽉 찹니다. 그럼 그렇게 100% 가득 주유를 하셨을 때 총 주행 가는 거리는 몇 킬로 정도 나오나요? 약 500킬로 정도 나오고 있어요. 차주님, 이 카니발의 과학 양카 이미지가 있다 는 것에 대해서 차주님도 동의를 하시나요? 제가 이 차를 타기 전에는 K5 카니발 다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타고 보니까 다 착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착하게 보입니다. 그 양카 형님들의 그런 마음까지도 네. 포용할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아빠들의 스트레스를 운전으로 좀 푸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원격 시동을 걸면 이게 디젤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게 냉간시에는 워낙 시끄럽더라고요. 내가 디젤을 샀나? 이게 착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 차주님께서 8세대 말리보 디젤도 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거의 탱크 네. 경호기거든요? 맞아요. 제가 쉐슬람 탈 때도 있고 말리보 디젤은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이 6기통 자유눕기에 3.5리터 엔진에다가 294마력에 36.2토크를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 차량 출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200마력 초반대의 차량만 운행해오다가 300마력을 끌게 되니까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처음 주행을 해봤는데 차 크기가 크고 2.2톤 이상의 무게를 갖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안 나갔습니다. 그만해. 그리고 위에 지금 뚜껑 씌워있잖아요. 이 루프가 에어로 다이나믹이니 나발이니 공기저항을 추가로 더 받기 때문에 기대 이하로 안 나가는 차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차량이 지금 시동세까지 포함해서 약 7,600만원에 구매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비싼 하이리무진이라고 하더라도 카니발에 7,600을 태우는 건 이 돈이면. 맞아요. 이돈 씨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집안의 뿌리는 내무부 장관이다 보니 저는 힘이 없더라고요. 차주님 사실 마음 깊숙한 우측 갈비뼈 하단에 제네시스 GV80의 응어리가 잔뜩 뭉쳐있는데 내무부 장관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돈이면 이걸 사라는 게 차 바꾸는 허락이었어요. 이거 비싸긴 해. 그래도 이건 내가 허락해줄게. 맞아요. 사실 저 같으면 GV80 또 다른 단점은 차가 워낙 폭이 크다 보니까 주차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문콕을 당하는 걸 싫어해서 항상 기둥 옆에다 주차를 하는데 그 기둥 옆에 주차하려고 해도 보호가 잘 안 돼요. 너무 커서. 4세대 더뉴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보험료는 마일리지 할인이랑 자녀 할인 해가지고 37만원 정도로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가격이 워낙 비싸잖아요. 그런데도 보험료가 생각보다 싸네요. 저도 놀랐어요. 자동차세는 이제 배기량이 3.5로 크다 보니까 9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름값 같은 경우는 시내 주행 8, 고속도로 2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 5에서 6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주요하는 습관은 게이지가 반 정도 차 있을 때 5만원을 넣는데 기름값 1670원 기준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에 500km 주행하는 편인데 기름값은 1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엔진율 교체 비용은 아직 키로수가 되지 않아서 교체는 하진 않았는데 알아보니까 한 15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4세대 더뉴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처음에는 이 차를 사는 게 맞나 싶었는데 제네시스 GV80이 지금 울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긴 한데 지금 와이프랑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후회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카니발 3.5 가솔린은 연비가 안 좋고 차폭도 크기 때문에 출퇴근용으로는 비추드리고 주말에 가족여행이나 장거리 여행이 많으신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 차량 구매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와이프가 충남 태안 양반 왕족발 보쌈에서 족발집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배달의 민족이나 전화로 한기사님 유튜버 보고 전화 주셨다 하시면 서비스 팍팍 드리겠습니다. 한기사 보고 연락했다라고 하시면 내무부 장관인 형수님께서 서비스 듬뿍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합의해 볼게요. 달라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